리사랑은 많이 다니면서 리사가 한국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진짜 너한테 한국어를 배워서 뭔가 둘이 말투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 좋은 거겠지? 리사야, 좋은 걸 거야. 제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Hi, Teambook. I'm Jis from Blackpink. And this is some of my first. 아직도 막 그렇게까지 실감이 크게 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위래 이럴 때는, 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네, 한국에 내한 왔었어요. 뭔가 되게 서커스 같은 걸 했어요. 무대에서. 되게 엄청 화려하게. 멋있다, 진짜. 막, 뭔가 되게, 하나의 쇼를 본 느낌, 진짜로.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콘서트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딱 왔을 때, 제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제, 뭔가 멋있다. 모자도 뭔가 이렇게 딱 쓰고 있었고, 되게 힙합이었어요. 뭐, 리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크한 느낌, 약간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막, 뭔가 되게 시크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직 유창하지 않아갖고, 시크했던 걸로. 처음 만난 순간은 저희가 처음 이제 데뷔할 때, 첫 산옥할 때 처음 봤었는데, 처음 사전 녹화를 진행하는데, 팬분들이 와주셔서 막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저희를 아세요? 이분들이 그냥 관객인 건지 저희의 팬인 건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막 너희 팬이어서 온 거야? 이래서, 우와! 그냥 되게 감격했던 것 같아요. 휘파람이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마냥 신나 있던 것 같아요. 막 저희가 한 5, 6일 정도를 막 밤새서 촬영하고, 막 진짜 그 전날 뭐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막낮 12시에 끝나고 이랬어요. 막 그랬는데도, 다들 뭔가 에너지가 되게 넘쳤고, 막 계속 막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막, 되게 하이 돼서 다 신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꾸면 좋을까 할 때, 그때 듄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다 재밌게 봐서 좀 그런 느낌으로 막 꾸며도 좀 새로워 보이겠다 해서 막 화려한 것들은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험블하게 뭔가 이렇게 좀 시크하게 꾸며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이얼라이트 때 이렇게 눈 앞에 점을 찍는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네. 최근에는 제가 퍼스널 컬러 검사를 했는데 그 결쿨 다크한테 어울리는 뭐립 컬러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캡처해서 메이크업쌤한테 막 보냈어요. 그래갖고 메이크업쌤이 이제 막 구해와서 발라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퍼스널 컬러에 맞는 메이크업을 찾으면서 열심히 막 저한테 어울리는 색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제 거를 널리 널리 열심히 알리도록 해봐야죠. 저는 절대 안 들려주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먼저 들은 일이 있었어요. 단체 곡을. 엄마 아빠가 되게 질투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노래가 나오면은 엄마 아빠한테 제일 빨리 딱 짜잔! 이렇게 보여주고 싶네요. 유산균을 챙겨 먹고요. 네, 세수를 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알람을 많이 맞춰놔서 알람 어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끕니다. 일단 반신욕을 하고요. 반신욕을 하고 팩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전기장판을 켜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잡니다. 좀 고무줄로 된 목걸이 같은 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3, 4년 전에 저희가 처음 투어할 때, 코첼라도 하고 그럴 때, 제가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스마일 그 표시가 있는 약간 이렇게 귀여운 알록달록한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여기저기 하고 다녔던 게 제일 기억이 나네요. 저는, 씻을 거랑 이제 바를 거를 제일 먼저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전에 바르는 로션이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잘 알아보시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도 막 누가, 어? 혹시 막, 뭐 블랙핑크 지수세요? 막,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긴 해갖고, 저희가 처음 외국 시상식에 갔던 거였는데, 리사가 상도 받고,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거기서 막 저희 음악에 같이 춤도 춰주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자극도 되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가서 그냥 집밥? 엄마가 해주는 뭐 찌개랑 밥 같이 이렇게 먹고 저는 된장찌개랑 뭐 고기를 좋아해서 제가 돌아오면 항상 고기를 구워주거든요. 제가 7살 때 처음 꿈을 가졌던 건 화가였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는 걸 알고 바로 접었습니다. 화가였다가 의사, 그 다음엔 의사였는데 의사는 또 공부를 너무 잘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까지 끈기 있을 자신이 없어갖고 접고 다음에 농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농구 공을 되게 잘 넣고 골을 되게 잘 넣거든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서 또 캔슬. 가끔은 쉬고 싶거나 뭐 집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자고 싶다 뭐 이런 날에도 어쨌든 간에 하루 종일 레슨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린 나이에 너무 몇 년을 그렇게 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데뷔를 했을 때는 행복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Love Sick Girls라는 곡에 이제 저랑 제니가 작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테디 오빠도 너네가 써보고 싶은 말이 있거나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너네도 한번 써서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써서 가져가니까 오빠가 거기서 잘 조합하셔서 막 여기서는 너 가사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의 작사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좋긴 했어요. 막 여러 곡 중에서 어떤 곡이 나한테 잘 맞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이 곡인 것 같아 이러고서 딱 들려줬었어요. 꽃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딱 듣고 저도 이 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탁 통해서 이제 진행을 바로 착착착 했던 것 같아요. I'm Jisoo and these were my first. Please check out my new single album, Me, and give my title song, Flower, Last of Love. Thank you, Teen Vogue. Bye!